여기 기차 손님들이 여기 다 내리셨어. 단월면에 다 내리셨어.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아까 없더니만 다 오셨네, 다 오셨어. 그쵸? 양평은요, 자랑거리도 많아요. 예? 용문역 큰 역도 있죠. 단월면 여기 용지요. 와, 여기 자랑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단월면에는 석산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정말 설악산 못지않게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청정 그런 계곡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저도 양평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계곡도 많이 옵니다. 양평에. 근데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아주 맑고 뭐 여기 계곡 가면 뭐 꺽지? 뭐 거기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맑은 물에만 산다고 하는 꺽지가 아마 그 양평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제 양평역에서 내렸죠? 야, 그럼 우리 한번 다 오늘 실험 다 잃어버리시고 웃으며 한번 삽시다.